두 번째. 자, 그래서 자, 의미상조 갑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바로 앞에 이렇게 쓰자고 약속을 했어요. for 명사나 오 명사를. 그죠? 우리말에 누가. 그래서 우리말에 얘 주어가. 얘를 마치 이 동작의 주체처럼 읽어요. 그죠? 오케이, 갑니다. 그럼 다시 보세요. 자, 그것은 쉽지 않을 줄 모른대. 그지? 적응하는 것이. 유빈아, 정신 차려야 돼. 적응하는 것이. 자, 그래서 겉 붙였죠. 트피. 누가? 네가. 의미상주어. 자, 됐어. 새로운 사람들과. 그리고, keep your own self identity. 이거 어떻게 분류해야 돼, 이거? 뭘, 뭐하고 병렬해, 이거? 누구? 얘 안 썼잖아, 이 새끼. 아니, 안 썼잖아. 예. 병렬. 다시 한 번. And, it may not be easy for you to keep your own self identity. 이렇게 나간 거지. 어려울,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당신이 뭐 하는 것이요? 유지하는 거. 당신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병렬 구조. Okay. In a whole, 어디에서 전명구가 and, or로 붙입니다. 전체 새로운 환경에서. 당연하죠? 사람들과 정화하거나 그런 거 어울리는 건 좀 쉽지 않을 수 있어. 그죠? 어떻게 하면 돼? 그래서 어울리기 쉽게 하려면 너희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되지. 안드로메다 한번 하든가. 애들 앞에서. 자, 그럼 애디 뭐라 그래? 그 다음날부터? 안드로메다! 별명이 생기지. 자, 갑니다. 퍼. 하지만, why don't you just be yourself? 여보세요? 제안의 표현이죠. 제안의 표현. 시작. 중앙선도 아는 표현. Why don't you be? 그죠? Why don't you be just be yourself? 네 자신이 되는 게 어때? 그냥 이런 얘기지. 그냥 자신이 가만히 여기 있으라고 뭐 그냥 자신이 되라고 그냥 자신만. 자, no one 아무도 접으세요. 조심해야 돼. 원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원 썼어요. 철수, 영희, 탐, 에릭 이게 누군지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그냥 원 쓴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건 부정어 있으면 반드시 얘가 is going to like 좋아할 거다가 아니다. 동사를 부정해서 해석해야 돼요. 언제든지 부정어 뜨면. 그래서 아무도 is going to like you. 당신을 좋아하지 않을 거다. 뭐 한다면? 예, 부사죠. 여기서 나왔습니다. 앞에 문장이 완벽하게 있잖아. 뭐 한다면? You don't like yourself. 당신 자신을 좋아하지 않다면. 여보세요? 잠깐 와봐. 주어하고 동사든 뭐든 뭐 보어든 완벽하게 돼 있어. 돼 있으면 얘네들은 쉼표 안 찍죠? 쉼표 안 찍어. 근데 앞에는 쉼표를 찍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찍어주잖아. 이게 무슨 기능이라 했어요? 이게? 부사제 끝났어요를 알리는 거잖아. 근데 얘는 안 찍는 이유가 되게 간단해. 부사제 뒤에 나오니까 부사제 끝났어요라는 알리는 기능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야. 굳이. 접사 떴으니까 여기 문장이 안내가 된다라는 걸 접사가 얘기해 주는 것이고. 오케이. 자, 뭐 하지 않다면? 아무도 널 좋아하지 않을 거다 상상해봐. 뭐 하지 않으면? 네가 교실에서 똥 싸지 않으면. 또 한번 싸줘야지, 시원하게. 그래, 애들이. 너, 다음날부터 널 좋아하지. 그지? 그래서 다음날 별명색이잖아. 아, 똥 깨! 옆에 친구, 야, 안드로메다! 야, 안드로메다 똥 깨운다, 쟤들. 뭐라 그래? 협박 줍니다. 이 새끼들 똥 한번 다시 한번 맞아볼래? 오늘 한번 시원하게 쌀까? 오늘 다 죽을까, 오늘? 오늘 다 죽자, 이거? 그지? 그거 언제 싸워요? 급식실 가서 싸야지, 지금. 시원하게, 그지? 대스타 되는 거야, 대스타. 그지? 평생, 역사에 남는 거지. 급식실 똥. 이래가지고. 유빈아, 왜 이래? 자, 갑니다! 보세요. 정신 차려. 유빈아, 일어서 해야 돼, 일어서. 졸리면. 갑니다. 뭐 하지 않다면? You don't like yourself. 네 자신을 좋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널 안 좋아하겠대. 그지? 사실 뭐, 아 좋은 말이죠. 그죠? 자기 자신을 좋아해야 남도 자기 좋아하는 거지. 그지? 나는 근데 내 자신을 되게 좋아했는데 별로 안 좋아해주던데. 뭐 예쁘고 잘생겨야 좋아하던데. 그지? 이게 사실 그지 싫어하잖아. 팩트잖아, 팩트. 자, 갑니다. The more you listen to your inner self, the real you, the more confident you will feel about yourself. 여, 시험 나오지? 네. 여보세요. 우리 비교급은 원래 형용사나 부사에 ER 붙이잖아. 그리고 음절이 이제 3음절 넘어가면 ER 못 붙이고 앞에다 more 붙이잖아. 원래 비교급 앞에는 더를 절대 붙이지 못해요. 정관사 더를.
정관사 더는 어디에만 붙이냐면 최상급 앞에는 꼭 붙여야 돼요. 근데 비교급은 못 붙여요. 근데 단 1% 있어. 1%. 비교급 앞에다 더를 붙이는 경우가 1% 있어. 그게 바로 이거야. 원래 비교급에 더를 못 붙여. 그래서 어떻게 나가요? 시작. 더 플러스. 원래 비교급은 더를 안 붙인다니까. 근데 얘 1%에 붙이는 게 얘야. 얘 있어. 딱 1%. 주어동사. 그리고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동사. 당연히 여기는 er이 나올 수도 있고 음절이 넘으면 more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죠? 3절 넘으면. 자, 해석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가 뭐뭐 하면 할수록 더욱더 뭐뭐 하다 이렇게 있지? 여보세요? 잘 들어야 돼. 유빈아 잘 들어야 돼. 원래 여기 형용사나 부사 표현 적절한 표현이 뒤에 있었어요. 근데 얘를 비교급 만들고 심지어 뭐까지 붙여서 정관사 더까지 붙여서 앞으로 보내서 어머 여보세요? 정관사 더는 최상급에 왜 붙인지 알아? 우리 반에서 제일 못생긴 게 누구냐면 그 놈이 제일 못생긴 애에서 그 콕 집어주듯이 얘기하기 때문에 정관사 더를 씁니다. 근데 그 콕 집어주는 더까지 씌우는데 세상에 앞으로까지 내보냈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문장이. 수능에서는 이 문장이 나오면 작가의 견해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수능 영어에서는 이 비교급이 나오면 집중해서 봐야 돼. 그래서 그렇지. 자봐, 얘도 원래 뒤에 있었죠 표현이. 근데 더 붙이고 앞으로까지 심지어 앞으로까지 보냈어요. 그러니까 강조란 말 뭐 심플하게 해도 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이것만 알면 안 되지. 시작. 요 앞에가 뭐가 돼요? 그래서 원인 여기가 요거까지 아셔야 돼. 요게 결과에 우린 집중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지금 이거는 지금 내시는 뭐라고요? 더블의 비교급 딴 거로. 그치? 요거 맞냐, 아니면 요 문장을 서술 맞는다고 그랬나? 서술이면 이제 이런 걸 이제 주고 이제 쓰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문장 자체를. 그죠? 갑니다. 그래서 알잖아. 상여비가 발을 씻지 않으면 않을수록 동생이 죽어간다. 결과야, 이게. 그지? 상여비가, 그지? 급식실에 똥을 싸면 쌀수록 알지? 그 다음에 결과는 어떤 일이 일어나지?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때 정말 똥이 급해서 껌껌한데 그지? 건물 앞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거기서 똥 싸고 있는데 거기 앞에 경찰차가 딱 서서 똥 싸고 있는 바로 앞에 깜짝 놀랐지? 그거 딱 내리면서 아저씨들이 이 새끼들 봐 이거 경찰서 앞에서 똥 싸 이거? 그 건물이 경찰서였어. 그래서 그 친구석이 똥 싸다 말고 끌려 들어갔잖아. 이러고 똥도 안 닦았는데 일로와 이러고. 너도 일로와. 저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저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 가래. 절대 친구 아니지 그지? 그 친구가 야 어디 저 아세요? 자, 갑니다. 아, 갑니다. 유빈아. The more you listen. 네가 들으면 들을수록. inner self니까, inner니까. 내면의 자신. 그지? 자신의 내면을 들으면 들을수록. 얘 더 플러스 비교급 아니야? 얘 컴마 무슨 기능? 내면의 저기 자신 그러면 이거 독자가 보자마자 알 수 있어, 몰라. 모를 것 같지. 그러면 잡아. 어떤 말을 뱉었는데 얘가 잘 모를 것 같아. 그러면 아유 잘 모를 것 같아. 아, 안 되겠어. 컴마 찍고 여기에서 이렇게 좀 더 설명해 줘야 되겠어. 아씨. 그래서 얘 설명해 줘야 되겠어. 그걸 무슨 기능이라고 그랬지? 얘 뭔 기능? 동격 기능이라고 그랬지? 설명해 주는 거. 얘가 뭔지 모를까 봐. 세미콜론이 아니야, 아니야. 세미콜론 예시 기능이야. 반대대조의 기능이나. 자, 갑니다. 컴마 찍고. 그니까, 야, 내면의 자신이 뭔지 모를까봐. 독자가, 그죠? 컴마 찍고 설명했어. 진정한 당신. 이거라고 얘기해 준 거야, 지금. 그렇게, 진정한 자신. 그 자신. 내면을, 자기 자신을 들으면 들을수록. The more confident you will feel. 여보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얘 confident가 원래 여기 있었죠. 응? 그냥 읽으시면 돼. 더욱더 많이 자신감을 느낄 거다. 이렇게.
다시 한번. 더욱더 많이 자신감을 네가 느낄 거다. 이렇게 읽어도 되고, 더욱더 많이 네가 느낄 거다 자신감을. 이렇게 읽어도 되는데, 왼쪽으로 가는 영어가 되게 안 좋다고 그랬어. 그지? 응.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다시 한번. 주어가 동사할 거다인데, 얘 합쳐서 읽어야 되겠죠? 오케이? 여기 왜 뭘 썼어? 당연히 confident는 ER 못 붙이니까 뭘 썼지? 얘 같은 경우도요, 저 the more은 뭡니까? You listen to, you are in a self에다가 much나 이런 거였었겠죠, 뒤에. 그 much나 이런 거를 more로 바꾼 거죠. 비교급으로. 아, 여기는 없잖아, 뒤에. 얘는 효용사가 명확히 보이지만, 얘는 뒤에 효용사가 명확히 안 보이잖아, 그지? more이잖아, more. 그러니까 여기 뒤에 much 정도 있었을 거예요, much. 그 much를 more로 바꾼 거예요, 비교급으로. 더 붙여서. 오케이, 중요해. 그지? 중요하고 그 뭐 보고 있어, 이놈아. 자, 갑니다. 자, when you don't fear. 당신이 느끼지 못할 때, 여보세요, 우리 배웠지? 이형식 동사? 우리가 뭐 보신다 그랬지? 감각. 처럼, 보호가 하는 거, 보호가 될 수 있는 말, 효용사 뒤에 나오고, 뭐뭐처럼 느꼈을 때, 올바른, 그지? 뭐 좋은 것처럼, 또는 올바른 것처럼 느꼈을 때, 무엇을 하세요? 자, 문장, 와 떴어. 일단 겉붙입니다. 겉붙입니다. 물론 얘 what이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것이야? 어떤 의미 단위까지 읽어서 것을 붙이는 거죠? 다시 한 번. 느꼈을 때, 올바르다 느꼈을 때, 무엇에 관해서? 뭐한 것에 관해서? You are wearing. 당신이 입고 있는 것에 관해서. 여기 조심해야지. 여보세요. 여기 뭐 써? 위치나, 대신 못 써. 그 이유. 선행사 없어. 위치나 대신 선행사 있어야 돼. 그지? 선행사 없이 올 수 있는 게 딱 what이야. 오케이, 요런 것들을 다 챙겨야 되는 거야. 꼼꼼하게 다 준비하고 기억하고 있어야 돼. 오케이, 또는 how you look. 여보세요? 봐봐. 회원사 있어 없어 여기? 낑겨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사실 이게 원래는 제일 많다고 그랬죠? 어떻게 뭐뭐인 지지 붙이는 게. 얼마나 붙일 때가 요 사이에 뭐가 하나 낑겨 들어온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어떻게 뭐뭐인 지야. 다시 한번. 당신이 입고 있는 것에 관해서 무엇, 원장님. 우리 학교 선생님이 이걸 무엇이라고 읽었는데요. 무엇을 입고 있든지 이렇게 읽으셨는데요. 아, 둘 다 맞아. 해석은 이해되잖아, 그지? 네가 입고 있는 것에 관해서 나 무엇을 네가 입고 있었는지에 나 같은 말이에요, 그죠? 아무거나 하세요. 또는 어떻게 네가 보이는지에 관해 올바르라고 좋다고 느끼지 못하면, 그죠? 다시 한번, 유빈아, 네가 입고 있는 옷에 자신이 없어, 그지? 또는 네가 어떻게 보이는지 자꾸 그런 거에 네가 소심해, 그러면 안 된다고, 그죠? 자신 있게, 그지? 헐크처럼 다 찍고 나오란 말이야. 너 헐크는 왜 바지는 왜 안 찢어져? 19금이 아니, 그지? 19금 되는 바지 찢으면 19금이지? 난 근데 그게 궁금해서 왜 바지는 왜 안 찢어지지? 아, 그래? 곰돌이 후가? 그 19금이지 원래, 그지? 제목부터 후, 19금이잖아. 곰돌이 후. 곰돌이 푸, 푸, 우와. 19금이잖아. 얘 제목부터 19금이잖아. 여보세요? 아, 편집할 줄 몰라?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래요? 여기서 이제 작가 의견이 나왔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라고. 단지, 저기 명령문이니까, 그죠? 저 우리한테 명령해주고 있어. Do the best, 최선을 다하세요? 네가 여기,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원장님? 아, 그렇지. 더 쉬웠으니까 얘가 뭡니까? best가 명? 유명. 이 사이에 대세가 됐지. 이걸 모르면 안 되죠. 짧은 것 같지만,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 꾸며서 우리말 무엇 같다고요? 하는 디언.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세요. 할 수 있는 것을. 그죠? 그리고, 룩에 쳐다보세요. 얘 누구란 명렬? 아까 얘기했어. 문법상이든 중요도가 똑같아야 된다 그랬어. 누구란 명렬? 루겐, 두, 똑같이 병렬. 딴 거 쓰면 안 돼요. 루킹, 이런 거 쓰면 안 되고. 루트, 과거시 써도 안 되고. 자, 루게, 보세요. 자신을 보세요. In the inner mirror. 그지? 내면의 거울 속에 있는 자신. 뭐라고? 그 노래 있잖아. 거울 속에 내 모습. 아름다운 나는 공주는 외로워. 공주병 노래 있었는데, 옛날에. 김자홍 노래 알아? 오늘은. 뭐라고? 내면의 거울? 귀신 아니야 이거? 알지? 축제 때 그지? 밤새워서 체육관에서 그지? 거울 보면 춤췄는데 다음날 교장선생님 오더니 우리 체육관엔 거울이 없어.
네? 밤새도 우리 거울 보면서 춤추는데요? 알잖아. 여학생, 그지? 가는데, 뒤를 싹 들어갈까? 뒤에서, 흰색 소복 입은 여자가, 쓱 지나가. 웃어서 막 뛰어가서. 그러다 뒤를, 너무 웃어서 못 돌아보고, 살짝만 돌아봤는데 또, 흰 것이 쓱 지나가. 그때부터 막 열날 뛰어가가지고 집에 가서, 엄마! 귀신 봤다고! 그 화장실 가서 씻으려고 딱 봤는데, 거울을 딱 봤는데 여기에 밥풀 묻어 있어. 그것 때문에 얘가 자신의 얼굴을. 그래서 어떻게 돼? 뒤를 돌아보는데 뭔가 흰 게 슉 지나가. 알고 봤더니 밥풀이 여기 묻어 있었어. 여기. 엄마가 밥풀 보고 그지 귀신인 줄 알았던 거지? 여보세요. 자, 내면 속의 거울, 그죠? 아, 내면의 거울 속에 자신을 보래. 아, 뭔 말이야, 그죠? 아주 철학적인 말이야, 아주, 그죠? 자, 레럴댄, 무슨 뜻? 그냥 이것만 읽으시면 돼. 그냥 다소 뭐뭐보다 정도예요, 그냥. 다소 그냥 뭐보다? 사회적인 거울보다. 사회 거울은 뭐야? 다 뭐야? 그지? 걸그룹처럼, 그지? 뭐, 그지? 다 예뻐야 되잖아. 그럴 필요 없다고. 사회 거울로 보지 마. 내면의 거울로 붙어보라고. 어떻게 돼? 다 있잖아. 눈, 코, 입 다 똑같잖아. 나도 언제 정우성이랑 애들 다 똑같이 생겼잖아, 우리. 걔도 눈 두 개, 나도 눈 두 개. 걔 코 하나, 나 입 하나 다 똑같이 생겼어. 정우성이랑 나랑. 뭐가 틀려, 그지? 키도 비슷해. 나 180, 걔 185. 다리 두 개, 그지? 다 똑같이 생겼잖아. 정우성이랑 나랑 똑같이 생겼어, 똑같이 생겼어. 똑같잖아. 다 똑같다니까? 사회적인 거울로 잣대로 자꾸 보지 말라고, 그지? 사실은 우리 되게 재밌는 게 이 껍질 한 장 차이 아닙니까? 껍질 한 장 차이? 사실 다 똑같은 거잖아. 이 얼굴의 껍질 한 장 차이인데. 이건 동물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원숭이 껍질 갖다 놓으면 원숭이처럼 생긴 거고. 사실. 근데 사람은 매력입니다. 매력이 폭풀 나야지. 그지? 매력적인 냄새가 폴폴 풍긴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렇지. 근데 사람이 참 안 그럴 수가 없지. 우리나라 사회가 그지 이뻐야 다 뭐든지 되고 잘생겨야 뭐든지 되고 이러는데 솔직히 나는 그래서 나는 직원들 뽑을 때 그런 거 절대 안 봐. 직원들 뽑을 때 외모 이런 거 절대 안 봐. 딱 대신 이거 하나만 보지. 얼굴. 수영복 심사. 수영복 심사. 농담이야? 유빈아? 뭐 미스 코리아야? 수영복 심사 보게? 뭐라고? 어? 수영복 심사 맞지? 농담입니다. 얼굴 보지 않습니다. 사람의 내면. 근데 어느 직업은 얼굴이 어느 정도 필요한 직업들이 있어요, 사실은. 솔직히, 그건 인정해야 돼. 그렇지, 연예인도 많이, 막, 당연한 거죠. 아세요, 니네, 우리 이렇게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 원장님처럼 이렇게 가리키는 직업을 또 가진 사람들은 또, 원장님처럼 잘생겨야 돼. 인정. 인정. 그치? 아, 진짜야. 선생님들도 어느 정도 외모가 필요합니다. 진짜야. 이 사람이 가리키는 사람이 너무 못생기면, 좀 배우기 싫어. 알죠? 선생님들도 잘생기고 예쁜 선생님 좋아해. 다, 원래. 학생들이 다 똑같아. 마음이야. 그래서 원장님 인기 그렇게 많았잖아. 아주 그냥. 어우, 시키자. 여학생들 아주 그냥. 그냥. 여보세요. 지금 망가졌지만 원장님 20대, 내가 중반부터 애들 가르치기 시작했으니까 중반 때 어땠을 것 같아? 저 뭐라고. 사람 좀 없으실 것 같아. 아니, 저거 진짜. 솔직히 저건 정원성이랑 비빌만 했어, 저건. 저땐 되게 말랐지. 네, 진짜. 저게 28살 때니까? 어제 26일 때는 진짜 농담 아니고, 중학교 여학생들이, 그렇게,
아, 그 원래 알잖아. 중학생, 여학생들 그 로망이 있잖아. 왜 그 교생 선생님처럼 총각 선생님의 좀 그지 반반하게 생기시고 이렇게 하면 여학생들 막 굉장히 좋아하잖아. 하, 그러니까 그랬어 나도 옛날에 아, 여학생들 무지하게 좋아해줬어. 지금은 뭐 꽝 됐지만은 예전에는 좋아하던 시절이 있었어. 여고생들도 옛날에 하, 진짜 좋아했지. 그때는 이 비주얼이 아니야. 그땐 비주얼 괜찮았어. 20대 후반 이럴 때 막 여고생들 가르치면 여고생들 막. 근데 나는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가리키는 것도 외모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어느 정도는. 근데 지금은 꽝이지만 예전에는 나도 괜찮던 시절이 있었어요. 뭐라고 유빈아? 어떻게 믿냐고 그걸? 여보세요. 갑니다. 우리 다 끝났죠. 다 끝나야 돼. 빨리 자. 갑니다. 우리 다 끝낼 수 있어. 갑니다. When you are not sure. 당연히 또 부사절이에요. 당신이 not sure, 확실하지, 확실하지 않을 때, 뭐 생각하세요? 어떤 걸, 새로운 걸, 어떤 걸, 시도한 걸 확실하지 않을 때, 아직 안 끝났어, 부사절. unfamiliar,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부사절. 그지? 끝났다는 건 심판 알려줬죠?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거 하나 있어. 시작. 어떤 거예요? I'm not sure니까 당연히, 그지? 확실하지 않을 때,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자, 예, ing 왜 붙였어? 전지사는 동사 안 받아줘. 그지? 그러니까 무조건 빨리 명사처럼 보이는 가발 씌우고 와야 되고 전사 뒷자리 오는 건 거시고 여기서 하나 더 나가죠. 그죠? 이 ing를 뭐에 ing를 붙였죠? try ing 붙였죠. try는 먼미론 동사로 해서 원장님이 내가 만든 이론 중에 하나 의미론 동사란 말을 내가 이미 붙였잖아. 그지? 투명사 왜 의미론 동사야? 어떤 동사는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왔지만 어떤 동사는 도명사를 목적으로 왔잖아. 근데 이놈은 그렇지. 예일 같든, 무조건, 오케이. 그지? 네. 그래서 선생님 이거 적어주죠. 여보, 어떻게 한다고? 예? 뭐뭐 하려고 애쓰다 노력하다. 밑에 건요. 시험 삼아 해보다. 준여박은 그러면 그만 봐라. 뭐야, 그거? 아, 그거 중요한 거야? 그래. 왜? 다음부터는 저기 10시까지라고 말씀드려. 아, 지금 미뤄도 돼요. 아, 그래? 어, 아, 미뤄 보면 시험 보고 공부하고 가야지, 뭐. 엄마가 집에 가서 다시 나오시면 돼. 아, 그래? 그래. 공부하는데 일주일 두 번인데, 그지? 요때만이라도 좀 열심히 하자. 자, 갑니다. 여보세요. 그지? 자,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문제는 뭐냐면, 이거 적어주죠. 선생님도 이거 적어줬어? 안 적어줬어, 이거? 그지? 근데 문제는 요 뜻에 집중하다 보면 요거 헷갈린다. 야, 어느 게 투였고 어느 게 아니었냐? 계속 헷갈려. 내가 의미론 동사 뭘로? 이것도 내가 만든 이론이야. 무슨 클럽 이론? 아, 강홍알 블루 클럽 이론. 얘는 뭐라고요? 가발. 그지? 가발. 이미 어떤 일을 동작이나 했거나 경험, 기억, 한 번이라도 해본 일은 다 ing. 얘는 그 미용실로 가고 있었죠. 블루 클럽 미용실로. 투. 그래서 아직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던 거. 자, 그럼 이게 명쾌하게 갑니다. 확실하지 않았을 때, 뭐 생각하세요? 해보는 거. 어떤, 아, 여는 지금 안 나왔잖아. 내가 이걸 왜 설명했어? 이거 안 나왔네, 그죠? 뒤에 이게 안 나왔잖아, 그지? 미안하다, 그지? 그럼 얘만 일단, 전사 뒤에 아니지만. 얘는 그냥 바로 뭐만 나왔어요? 슈라인 뒤에 뭐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 하는 것에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요거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요거. 요거 분명히. 아니, 그니까 요거 안 나왔어. 일단, 아니, 그래도 어쨌든 뭐, 일단 뭐, 들으면 안 놓으세요. 뭐, 나쁜 건 아니니까. 자, 우리 이거 보세요. 자, 이거 있어, 우리. 띵으로 끝나는 거, 우리 부정대명사라고 그래. 부정대명사는 노나 낫이 들어간 게 아니라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야. 그래서 띵으로 끝나는 거 있죠? something, anything, nothing. 원으로 끝나는 거 있어. 그치, anyone, no one, someone. 그치? 그리고 이거 있어. body로 끝나는 거 있어, body. 그지? 뭐로 끝, 바둑 끝나는 거 뭐야? 원더걸 쓰지? Nobody, nobody but you. 나도 사실 내 땅을 했는데, 당황스러워. 뭐가? 아, 카메라 옮겨졌어? 아니, 왜 이렇게? 어? 아닌데? 이거 화면이 넓어지는 건데? 이거 꽉 찼었는데? 왜 좁아졌어?
이거를 방향 바꾼 거 같잖아. 아니,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이 화면이 너무 좁은데? 에이, 모르겠다. 여기서만 필기하면 되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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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자, 갑니다. 여보세요, 우리 알잖아. 영어, 우리는 무조건 앞에서 뒤에 있고서 꾸미는데, 영어는 한 단어일 때 무조건 앞에서 꾸며. 근데, 이 한 단어가 아니라 단어가 여러 개로 늘어나면, 영어 무조건 뒤로 갑니다. 근데 얘는, 한 단어인데 뒤로 가야 돼. 뒤에서 꾸며야 돼. 무조건. 얘는 수능이 안 나와. 토익, 탭스, 공무원 시험, 온갖 모든 시험에 나오지만 수능이 안 나옵니다. 회사 뒤로, 뒤에서 꾸며야 돼. 아, 여보세요, 이거 봐. 나무. 큰 나무 어떻게 써? 톨추리. 우리말하고 똑같으니까 우리도 키 큰 나무, 큰 나무 이러지, 그지? 한국말 나무 키 큰 이렇게 안 해. 똑같아, 우리말. 이렇게 앞에 꾸민 게. 이게 우리나라 언어가 다 앞에서 꾸미는 언어거든. 그죠? 근데 이거 보세요. Do you have a, I have something. 스파셜. 이렇게 가야 돼. 스페셜이 여기서 이렇게 안 꾸며. 한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끝나는 거, 부정되면 끝나는 거는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야 돼. 요거 왜 꾸미는지, 요 뒤에서 왜 꾸며야 되는지 맞춘 사람은 현금 만 원. 선물로 줍니다. 다음 시간까지 맞추면 되나요? 이거 봐. 아, 이게 넘어갔다고? 네. 어디였었어? 아, 더 넘어가야 되지? 여기 맞지? 이거 보세요. 이거 봐. 자, 네가 확신하지 않을 때 무엇을 안에서 뭘 하는 거, 시도하는 것에. 얘는 그냥 시도하다 읽는 게 낫겠죠? 무언가를, 새로운 무언가를, 새로운 어떤 것을. 얘가 왜 뒤에 가 있냐고. 아까처럼 우리, 아, 그러니까 왜 뒤에 가냐고, 띵이니까. 예쁜 소녀 그럼 영어로 어떻게 돼? Pretty girl 이렇게 하잖아. 근데 예쁜 것 그럼 어떻게 해야 돼? Something pretty. 우리 가야 돼. 근데 왜 뒤로 가냐고, 얘들은. 어, 궁금하잖아. 야, 원래 여기서, 여기서 앞에서 요렇게 하고 싶은데, 그지? 앞에서, 그지? 특정한, 뭔가 특정한. 알아와봐? 만 원이라고 그랬어? 자, 갑니다. 앵 그리고, 또 뭐죠? unfamiliar. 얘도 마찬가지야. familiar 그러면 익숙한, un이면 익숙하지 않은, 얘도 마찬가지야. thing에서 new, 그리고 이 unfamiliar가 뒤에서 같이, 다 뒤에, 아, 아까 얘기했어? 띵으로 끝난 말은 형용사 뒤에서 꾸며야 된다고. unfamiliar도 뒤에 가 있어. 요 옷은 조심하세요. new and unfamiliar. 띵 뒤에 가야 됩니다. 예. 오케이. 그렇게 했을 때 뭐 하라고요? 그렇지, 그렇지. focus on, 집중하래. 어디 어디 맞추래. 멀려. 너 자신의 감정을. 요 해석 이렇게 합니다. 어, 여보세요. 얘가 만약에 동사 자리가 무슨 뜻? 소유하다. 근데 얘가 저것처럼 소유격 오은 명사 그러면 얘가 자리가 달라진 거죠. 얘랑 얘랑 형태가 같은 게 아니라 자리가 다른 거죠. 얘는 이 소유격 자신의 이렇게 읽어야 돼. 이 소유격 자신의 명사 이런 식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당신 자신의 감정에 집중하래. 거기에 초점을 맞추래. 뭐 대신에 왜 ing 썼지 쟤도? 전사니까 우리말 겉붙입니다. 걱정하는 것 대신에 뭐 하세요? 겉붙입니다. 여기까지 끝까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지도 모르는 것. 당신에 관해서. 이 오브가 어바웃의 뜻이에요. 당신에 관해서 생각하는 것에 관해서 걱정하는 것 대신에 이렇게 된 거지. 이거 이제 숙대에 잘 되면 왼쪽에서 오른쪽 쭉쭉 걱정하는 것 대신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관해 너에 대해 이렇게. 이런 어순에 익숙해지셔야 된다 그래서. 오케이. 얘도 명사절. 당연히 요 자리에 뭐 쓴다고 요 자리에? 위치, 됐. 안 되고. 얘가 대명사 맞아요? 얘 대명사 맞죠? 얘 대명사예요. 대명사입니다. 에이, 이제 관계 대명사. 얘 명사절도 맞아요. 그거 다 개소리고, 그 둘 다 우리한테 중요하잖아. 중요한 건 대명사를 하는 걸 아는 게 중요해요. 대명사. 왜 대명사인지 확인해 볼까요? 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지도 모른다. 응? 1대 천세문 있어? 3대 천세문 있어? 근데 뭐가 없죠?
뭐를 생각하는 지 없잖아요. 너의 간에 대해서 뭐를 생각하는 지 없어, 지금. 그래서, 와시 맞아, 지금. 오케이. 요거는 발음 편의상 오부스입니다, 얘는. 발음해봐. Think about. Think of. 어느 게 편해? Think of가 편해요. 그래서 이거 많이 쓰지. 자, 갑니다. 아이호! 나는 희망합니다. 여보세요. 여기 뭐 생각했는데? 그 유명한 명동! 보여? 이제 쫙쫙쫙쫙 보일 거야. 어? 그래. 요. 어? 유빈이 어디 갈 거야? 넌 있을 거지? 갑니다. 나는 희망한다. 대답에 명사 없어. 뭐라는 걸 아는 걸 희망해? You will give serious consideration. 네가 줄 거라는 것을 희망해. 기대해. 그죠? 심각한 고려를 줄 거라고 희망해. 어디에? 다음 제안에. 자, 요것도 자리야. 명사 앞자리에 이렇게 following 있죠? 아, 얘가 상여봐. 동사 자리 가면 따라와라는 뜻이에요. 그죠? 따라가다. 근데 이렇게 명사 뒷자리 가면 얘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다음이라는 뜻이 돼요. 자리가 달라져서. 다시 한번. 나는 희망합니다. 당신이 주는 걸 주길 희망합니다. 대답에 명사 없으니까 거시라고의 뉘앙스 붙여서 주기를 희망합니다. 심각한 고려. 고려 사항을. 그죠? 어디에? 전사 가르셨어요. 어디에? 다음 제안에. 그리고 try to act. 행동하는 걸 희망합니다. 여기 뭐 생각됐어? And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항상. I hope you will try to 이렇게 나간 거였었지? 앞에 한번 썼으니까 안 쓴 겁니다. 그죠? 나는 희망한다. 뭐라는 거? 나는 걸 희망해 또? 네가 뭐뭐 하려고 하는 걸. Act on them. 거기에 맞춰 행위하는 거. 뭐 동안? 첫 번째 학기 동안. 이거 뭐죠? Act on. 무슨 뜻이었었지 이거? 실행하다 해야 되죠 이거. 그것들을. To act on. 그러니까 행동하다는 거니까 거기에 붙어서 행동한다. 행동하는 걸 아는 걸 희망한대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실행할 거라고 실행할 것을 저는 희망합니다. 뭐 동안? 첫 번째 학기 동안. 우리 동안의 뜻은 여기 force잖아요. for는 동안의 뜻이 나려면 여기 뭐 나와야 되지? 수치 나와야 동안의 뜻이야. 여기 그냥 이렇게 명사 나오면 수치가 아닌 명사 나와서 동안의 뜻은 during이에요. 그지? for 쓰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자, try to 역사 이거 제안입니다. 이거 다음 제안에 이 제안들에서 고려상 심각하게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요것들 좀 따라서 해보라고. 그죠? 이걸 한번 실행해보시라고 하고 있죠. 그 제안이 이겁니다. 자, try to 또 나왔죠? 뭐뭐 하려고 해라? 받아들이려고 해라. 그리고 그지? 평가하려고 해라. 요 누구랑 명렬? 뭐 뺐어? 유빈아? try to value. 자, 나왔어. 명사 없지? 명사 없을 땐 뜻이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자, 평가하려고 하세요. 누구인지 네가 이렇게 읽어도 되고 네가 누구인지 평가하려고 해보세요. 모든 사람들은 그렇지, 유니크, 독특한, 특별한 이런 뜻. 그리고 스페셜, 특별하다. 그들 자신의 방식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소유격 오음 명사는 소유격 자신의 명사. 이렇게 읽는다고 그랬고. 자,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또 읽어봅니다. 아, 이거 금방 나갈 것 같은데 되게 오래 걸린다, 야. 이거 쉽지 않다, 이. 그죠? 그치, 갑니다. 자, 두 번째가 제안입니다. 이 고려사항이. 자, talk to RL. 얘기하세요. 누구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들 얘기해야지. 급식실에서 똥 쌌다고. 자, 모든 사람들은 게 가진다. 더 좋은 perspective. 무슨 뜻? 관점을 가집니다. 그지? 관점. 어디에? A life. 인생에, 삶에. 뭐로부터? 또 전부 다 가르쳐야 돼, 이렇게. Communication. 의사소통하는 것으로부터. 그지? 이렇게 서로 막 대화하거나. 이런 걸로부터 관점을, 더 좋은 관점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얘기해보라고. 많이 얘기해보라고. 3번, run. 배우세요. 명령문이야, 다. 뭐로부터 배우세요? 너의 실수로부터 배우세요. 이런 것들이 무슨 기능이야? 예시. 다음 내용이 뭔지, 실수가 뭔지 예를 들어볼게요. 라는 겁니다. 자, 너바리 나왔어. 누가 나왔어? 원더걸스. 너바리랑 이거 해석은 자, 또 아무도 배운다.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고 그랬지?
부정어야? 동사를 부정해서 해석해야 돼. 아무도 배우지 않는다. 전사디 아니지니까 겉붙입니다. 그치? 뭐 하는 것 없이? 만드는 것 없이. 실수 만드는 것 없이. 실수를 만드는 것 없이 아무도 배우지 않는다. 배우지 못한다. 그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잖아. 자, 갑니다. 좀 힘들지? 좀만 참아. 다 됐어. 아마 요거 하면 10밖에 안 남았어. 그죠? 근데 일단 여기까지. 여기까지 일단 끝내는 걸 목표로 합시다. 갑니다. 금방 끝나. 자, snow or rain. 이거 외우셔야 돼. 그죠? 무슨 뜻? 한 단어 쓰면 될 것 같아. 그지? 되게 어렵게 써서. 그지? 곧. 곧. 여러분들은 will find, 찾을 겁니다. 자기 자신을. 어? 언제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돼? 이거 feeling? 어떻게 찾아야 돼요,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항상 얘기했습니다. 잘 보세요. find, 뭐, keep. 요 등, 아, 요렇게 하면 안 되고. X라면 X를 찾다, X를 유지하다. Y라면 오용식이죠. 항상 여기는 얘네 둘, 요로 동사는요, 여기 거의 99% ing만 씁니다. 동작의 내용을 나타낼 때. 그 보시면 당신은 알게 될 겁니다. 자신이 느끼고 있다는 걸. X가 Y하고 있는 걸. 잭스가 Y하고 있는 걸. 왜 ING만 쓸까 생각해봐. 이미 느끼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이미. 앞으로 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얘는 ING만 나와. Find, keep, 뭐 몇 개 더 있어. Make나 이런 것도 있고 얘. Leave도 있고 leave. 이 단어도 있어. 몇 개 없어. 무조건 ING만 써. 당신 자신이 느끼고 있는 걸, 뭐, 찾게 될 겁니다. 알게 될 겁니다. 더 많은 자신감을. 그리고, 머리 베일인. 이거 누란 병렬. 항상 따져야 돼? 헤헤이, 이거 봐. 이렇게 나가죠. 앞에 구조가 똑같으니까. 아까 얘기했죠? 중요도 똑같아야 되고, 문법상 구조 다 똑같아야 된다고. 그게 병렬 구조라고 했잖아. 앞에 한번 알 수 있으니까 얘를 안 썼잖아. 안 썼잖아. 그럼 여기 왜, 자, 여보세요? 잘 봐. 당신을 알게 될 거예요. 자신을 알게 될 거래. 자신이 뭐 하고 있는 거 알게 될 거래? 동기부여 되고 있는 거 알고 있을 거래. 여기 시험 나오지? 중요한 거지? 여기 왜 EDN 썼어? 원장이 만든 무슨 이론이야, 이거? 왜 이런? 감정을 나타내는 동작은 동작인데 그냥 순수 동작이 아니라 감정을 이렇게 남한테 주거나 받는 그런 동사들 있잖아. 그지? 서프라이즈 이런 거. 인터레스트. 그죠? 뭐 또 익사이팅 이런 것도 있잖아. 그지? 얘도 마찬가지야. 모리베이트 그러면 여기 모리베이팅 그러면 남한테 왜 감정 주는 거야. 야, 동기부여해. 동기부여해 봐 너. 근데 그게 아니라 자신이 이걸 동기부여 받는 거야, 지금. X가 Y 되는 거. X가 이 감정을 받는 거, X가 이 감정을 받는 걸 찾게 될 겁니다. 요거 조심. 요건 EDN이 ING 쓰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 얘는 왜 ING예요? 이거를 느끼는 거잖아. 자신감을. 직접 그냥 그지, 이대 선생님으로 목적어를 갖다 꼬라 박는 거잖아. 그지? 필요하지만 얘는 그게 아니라 남한테, 어이! 감정 좀 ING? 감정 받으면 EDN. 감정 출발? 무조건 ING? 감정 받아? 무조건 EDN. 물론 사람은 조심해야 되겠다. 사람은 둘 다 가능하다 해서 ING도 가능하고 EDN도 가능하고. 근데 어떤 상황이나 광경 또는 사물은 뭐만 가능하다 했죠? 무조건 ING만 가능하다고 그래서. 걔는 EDN이 없어요. 알지? 당연히 네 자신이 만약에 ING,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ING 썼으면 모리베이팅 썼으면 뭐가 되었을까요? 여기 뭐 와야 돼? 목적 와야 됩니다. 그래야 알게 될 거예요. 자신이 왜 하고 있는 걸? 누구한테? 이 목적어한테. 이 사람 이쪽한테. 얘는 그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EDN으로 만든 겁니다. ING로 만들지 않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치잖아. 근데 그치? 감정, 얘들아 감정 분사는 반대야. 사물은 현재 분사 쓰고 원래는 아까는 거잖아. 그래서 사람 현재 분사는 사람이 썼었잖아. 일반적인 분사에서는. 그리고 과거 분사는 주로 사물이었잖아. 근데 여긴 반대다. 사람이 과거 분사 쓰고 사물은 현재 뭐 어려워.
몰라, 우리 그 설명. 되게 어려운 말이야. 반대래, 반대. 앞에 배웠던 분사랑 정반대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문제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반쪽만 맞아요, 반쪽만. 거기에는 이 설명까지 해야 돼. 감정은 사람은 언제든지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다. 사물이나 어떤 대상, 상황, 정황은 ing만 가능하다. 감정 주는 건. 이렇게 하셔야 돼. 이렇게. 얘는 수능에 출제합니다. 수능에 출제 어법에 들어가 있어요. 왜? 외울 수도 있지만 문장의 이해력을 함께 가져야지만. 그지? 이 문장을 함께 이해해야지만. 잘 봐. 이거 되게 어렵잖아. 엔드 나오니까 요 앞에 뭐가 있는지도 지금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까지 요구한 거야? 얘가 X고 자기 자신이 ED, 감정을 받는 거. 그러니까 얘까지 병렬구제 찾아서 ED가 만약에 물어봐야 돼. 이걸 다 찾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능이 나오는 거야, 얘는. 단순 암기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케이. 당신이 동기부여 되고 있다는 걸 당신은 찾게 될 겁니다, 거. 뭐보다? Ever before. 전보다. 그냥 전이란 뜻이에요, 그죠? 여체까지 전보다. 자, without. 얘는 그냥 얘도 지금 설명 예시 구조예요, 이거. 대시 이렇게 큰 거, 이렇게. 대시. 뭐 하는 거 없이? 또 전사 뒤 ING니까요. 겉붙였어요. 걱정하는 것 없이. 완 나왔어. 겉붙여보다 먼저. 다른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걱정하는 거 없이. 동기부여되고 있다는 걸 느끼고 되고 또 자신감도 느끼고 있다는 걸 당신이 알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 자, 우선 끊습니다. 고생했어.